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즌부터 책임 근재 보험 기본 강의를 맡게 된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또 11월부터 새롭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년 신체 손해 사정사 준비를 빠르게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같이 길잡이 역할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 먼저 강사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보험회사 D 보험회사에서 약 15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보상 업무 쪽은 화재, 배상, 질병, 상해보험 쪽 보상 업무를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쪽에서도 지점장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퇴사하고 유일손해사정법인이라는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자격상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2008년에 9.1종 손해사정사라고 해가지고 화재 배상 근재보험 관련 손해사정 자격증을 취득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18년에 신체 손해사정사를 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수험생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조사분석서도 같이 취득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임근재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먼저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책임근재보험의 전체 개관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배상 책임에 관련된 문제죠. 결국 책임근재보험의 핵심은 배상 책임 보험이고, 배상 책임 보험이란 거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법률상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을 때 그러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배상 책임 보험이고, 배상 책임 보험을 크게 나눠보면 배상 책임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 총론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체계, 통일적인 면책 사유, 이런 담보 조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통일적으로 먼저 배우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 강론에서는 각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에 대한 그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가 뭔지, 그 해당 보험만의 면책 사유가 뭔지, 그런 거를 같이 확인해 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임의 보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그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또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이런 보험들이 임의보험이 되고요. 임의보험이란 거는 가입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가입하는 게 임의보험입니다. 다두 번째로 의무보험이란 거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해야 되는데, 그 가해자가 어떠한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 피해자는 어떠한 그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보험을 이렇게 또 여러 가지의 의무보험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영문배상 CGL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이 영문 영업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근재보험 쪽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런 그 신체 손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 이거는 크게 이제 보상 책임과 배상 책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보상 책임 같은 경우는 그 산업재해 그 보험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많이 되고,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이 보상이 된다.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은
이제 국내 근재, 해외 근재, 선원 근재 이렇게 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책임 근재 보험이 이제 보험 종목이 많아 보이고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정리를 하면은 다른 보험보다 더 깔끔하게 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배울 보험이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이니까 배상 책임 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삼면관계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보통 이제 사고가 나죠. 가해자,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야구를 하고 있죠? 야구 동호회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투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자가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거죠. 근데 실수로 포수의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는데, 타자의 눈을 맞췄다든지, 또는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고가 가끔 일어나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투수는 타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이 타자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 행위를 하게 되고 이 피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서 또 보험이 있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이런 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투수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회사가 있죠. 보통 보험자라고 하는데 보험자가 가해자의 사고 접수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해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될 책임, 이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고, 이러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주는 보험이 이제 그 배상책임 보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밑에 사진 보시면은 지금 손님이 어떤 음식점에서 우리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고 있죠.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이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예, 당연히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구속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요. 이 사람은 고의로 때리는 거죠. 자, 보험에서는 절대적 면책 사유가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즉, 이 사람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 있어도 보험회사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왜? 고의로 사고를 냈으니까. 위에는 실수로, 밑에는 고의로. 실수는 보상하지만 과실이라고 하는데 밑에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급하게 뛰어나와서 부딪히고 말았다. 그랬을 때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어떤 과실 책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삼면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직접 청구권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가해자가 접수 안 해주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상법 규정에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야, 대신 사고 접수 좀 빨리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로 다이렉트로 직접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예, 이래서 삼면관계가 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이 뭐냐? 개념을 봤을 때, 피보험자가 잘못해서 과실만 고의는 안 된다. 타인에게 물어줘야 될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바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가 됩니다. 피보험자가 이제 가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인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 그리고 단 가족관계 등 가족 등 관계에 있는 사람은 면책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 자, 잘못해서
피보험자가 잘못해서라고 돼 있죠. 과실책임주의죠. 잘못한 만큼만. 우리 모든 법 책임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과실책임주의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무과실책임주의라 그래서 나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대원칙은 과실책임주의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법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있죠. 저희가 도의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도의적 책임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법률적 책임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 책임 중에서도 민사 책임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은 보상이 안 된다. 형사 책임 중에서 일부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배상 책임은 민사 책임만 보상해 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법적인 책임의 유형이 배상 책임은 책임 유형 중 민사 책임만을 보장한다. 책임은 크게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민사상 책임이 바로 손해배상금의 문제가 되는 거고, 형사 책임을,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뭐 살해를 했다.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사형이나 뭐 무기징역,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형사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고, 벌금, 그리고 행정상 책임은 저희가 과태료 같은 거 있죠? 어떤 여러 가지 신호위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과태료 또는 범칙금, 영업정지 이런 것도 맡게 되는 게 이거를 행정상 책임이라고 하죠. 여기서 보시면 벌금은 형벌이고요. 그다음에 범칙금은 행정벌이다. 그래서 전혀 법체계가 틀리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배상 책임이라는 개념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이 손님이 때리려고 하고 있죠? 실제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그랬을 때 이거는 고의사고죠? 고의사고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죠? 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단,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보상 안 해줍니다. 면책. 절대적 면책서야니까. 그 다음에 과실사고. 자전거와 차량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다쳤을 때, 과실로 인한 사고는 배상 책임도 성립하고 보험에서도 부책이 된다는 거죠.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사고나 과실사고 모두 가해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보험은 면책, 이쪽은 보상이 되는 부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례 보시면 자, 우리 집 강아지가 옆집 아저씨를 물어서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 물어서 사망까지 했어요. 작년인가요? 어느 땐가 그 연예인이 키우는 개가 이렇게 어떤 식당 주인을 물어서 이렇게 사망한 실제 사고가 있었죠.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는 배상 책임이 있냐?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상식적으로도 느낌이 오죠. 다만 그 부분을 여러분은 이런 배상 책임을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뭐냐 이거를 따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759조라는 동물 점유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배우실 건데 그런 조항을 알아야 되고 그럼 이걸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던 중 요즘 이렇게 골프를 많이 치시는데 지나가던 뒷사람이 뒤 통로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골프채에 맞아서 두개골 골절됐다.
이런 사고들은 이제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자, 법률상 물어줘야 될 책임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근거 조항이 뭐다?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 자, 그러면 이런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또 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업장에서의 한번 사고를 생각해 볼게요. 자,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감전되어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뉴스에서 보면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다가 감전되는 뉴스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때도 그 노래방 사장님은 그 손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법적 책임. 자, 그 근거가 뭐냐 봤을 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근거 조항을 통해 가지고 영업배상 책임 보험에서 시설 소유자 특약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래방을 하시는 사장님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면 보상이 되는 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시원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죠? 그랬을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작물, 건물도 공작물에 포함이 되고 누전이라는 공작물, 건물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배상 책임이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보험이 이게 그 결부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강제보험 중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서 또 시설 소유자 관리자 특약에서 초과 손해를 보상해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따지면은 위에 게 대인 1, 밑에 게 대인 2, 이 정도의 어떤 비슷한 개념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항상 그 흐름, 체계,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가야 되는데 학습의 흐름입니다. 학습의 흐름. 그래서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신체 손해 사정사에 합격해서 실무의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사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거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게 1차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 뭐 영업 배상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이 될 수도 있고 그 보험을 가입했는지도 또 따져봐야 되고 거기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약관상 보상 책임을 검토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해결이 됐다. 그러면 다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되겠죠. 법률상 손해배상금,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또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 그게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또 지급보험금 산정은 뭐냐면은 이 보험에서 보상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률상 배상 책임 금액은 2억 원인데 보상 한도는 보험은 1억 한도로만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1억까지만 보상이 되는 거고 1억을 초과하는 손해는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가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급보험금의 산정이라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이 없더라도, 자,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없으면 배상 책임 없나요? 보험이 없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금 산정을 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이 있을 때는 보험으로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받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 첫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을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책임 근제의 학습 비율 이렇게 있는데 크게 이제 배상 책임 보험하고 근제 보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배상 책임 보험의 공부 비중을 70% 가져가시고, 근제 보험을 30%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배상 책임이 한70%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계산과 약술 이렇게 있는데, 계산 쪽에 약 50%에서 60% 사이, 그리고 약술에 50%에서 60% 사이, 이 정도의 공부량을 가져가시고요. 계산 쪽은 오히려 나중에는 패턴이나 연습이 어느 정도 유형별 학습이 되면 오히려 더 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약술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준비가 안된 문제가 불이타라고 하는데 나왔을 경우에는 전혀 쓸수 없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술형에 대해서 이렇게 관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서브노트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습의 흐름을 보면은 모든 고시 공부나 시험 준비는 이해, 정리, 암기 이 3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하실 때는 동영상 수강을 통해 가지고 자신과 맞는 강사분을 찾아서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책을 줄을 치실 때는 반드시 연필로 샤프로 줄을 치셔야 된다. 나중에 그게 2회독, 3회독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연필로 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정독은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또 2회독 이상을 필수적으로 해야지만이 이해 수준을 50% 이상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정리인데, 정리는 기본서 단권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가 정해지시면은 거기에 이제 줄도 치고 또 중요한 키워드에 형광펜으로 색칠도 하고 또 위아래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해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런 단권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나중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빠르게 그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내에, 5시간 이내에 한 과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술형 대비에 대해서는 서브노트, 그리고 한장 끼워넣기. 이거는 뭐냐면,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한 페이지씩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어서 그게 단권화라고 해서 그걸 한 20, 30장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암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 중심으로 쭉 많이 눈에 많이 익히는 작업을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 한 달에서 2주일 남았을 때 집중적인 암기를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두 문자 체크, 키워드를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술 대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서브노트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서브노트는 약술 문제 가능한 정리, 가능한 주제를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약술로 출제하기 좋다는 부분이 나오면 꼭 서브넷에 써보십시오. 그걸 순서대로 차례대로 정리하려다 보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하다가 나 이거 써보고 싶다 이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서브노트 꺼내가지고 빨리 한두 페이지 정리하고 또 다른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돼서 50개, 100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어떤 약수를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되고, 나중에 시험 이제 두세 달 정도 임박했을 때는 최종 핵심 약술 50개 정도는 정리를 반드시 이렇게 압축을 해놔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약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아, 이게 올해 좀 나올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한두 개 정도는 적중을 하고, 그리고 준비한 부분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약술에 대한 별도의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약술 대비할 때 최근 법률 개정상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도 2018년에 개정사항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게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 법률사항 그리고 사건 사고 등 시사성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 보험이랑 이렇게 결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뭐 생산물 그런 사고와 관련돼서 뭐 차량 화재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급발진 사고라든지 그런 거는 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제조물 책임법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부각된다. 아, 이게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거를 감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 못 쓰더라도 또박또박 정성 들여서 써보는 것 자체가 좋다. 왜냐하면 가장 자기 손으로 이렇게 수기로 써보는 게 가장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 자체가 이렇게 나중에 암기도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대비인데 사례 대비는 결국에는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손해배상금 산정, 지급보험금 산정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와줬을 때첫 번째 법적 책임이 뭔지 일반 불법행위 책임 750조인지 758조인지 이게 법적인 책임이 있겠구나. 대부분 있겠죠. 없으면은 그 뒷단계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단계를 거쳐야 되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해당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을 찾아서 면책 사유가 없는지 보험이 주어지면 갑과 을이 나온다. 그랬을 때 갑에게 해당되는 보험이 뭔지, 을에게 해당되는 보험이 뭔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속이는 거죠. 면책 사유를 사례의 지문에 끼워 넣어가지고 면책 사유에 해당되면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관상 보상 책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정 이거는 이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산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이런 툴을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이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은 어렵지가 않다. 자, 그래서 사례 대비도, 사례에 나오는 업체와 등장인물을 간단히 도식화해라.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문제 페이지 수가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읽다 보면은 앞에 부분을 까먹어요. 그러면은 뭐였지? 이러기 때문에 한쪽 그 초안지 주잖아요. 거기다가, 갑과 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갑과 을이 있다. 갑과 을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용자가 A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750조에 의한 어떤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식화 해주면은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건, 사고 또는 시사 문제와 연결을 해라. 그래서 고시원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시원 화재 사고가 나왔다. 사례가. 그럼 바로 자동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배상 책임의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이 자동으로 나와주는 겁니다. 아, 이게 나오겠구나. 벌써 나는 알고 있는 거죠. 문제 풀기 전에. 자, 펜션 일산화 누출 사고가 나왔다. 그러면 가스 배상 책임 보험이랑 또 영업 배상 시설 소유자 특약, 또 생산물 책임 보험도 같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게 사고만 딱 보면 보험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차량 화재 사고, 급발진 사고가 나왔을 때는 생산물 배상 책임,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 입증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헝가리 유선 침몰 사고가 있었죠. 이거와 관련해서도 2019년에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선주 배상 책임 보험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죠. 결국에는 어떤 이슈, 큰 사고, 그 다음에 법률 개정사항, 이런 걸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상 책임 맛보기 사례인데, 사례 문제 하나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거를 보시도록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례가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홍길동. 자, 여기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을. 홍길동이 옆에 지나가던 귀여운 강아지를 보다가 강아지를 본 거죠. 전방주시 태만. 전방을 주시를 소홀히 하던 중 갑자기 뛰어나온 66세 할머니를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자전거에 의한 사망사고도 또한 번씩 발생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현장 상황이 됐다. 이런 사안에서, 위 사안에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보험 조건을 보시면, 피해자 사항을 보시면, 피해자는 성함이 김을려 할머니, 66세 여자 무직입니다. 피해자 과실은 40%, 위자료는 1억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라. 자, 홍길동이 가해자죠? 홍길동이 보험을 가입해놨어요. 어떤 보험이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홍길동 보상한도 1억 원, 자기부담금 10만 원, 이런 사고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법률상 배상책임을 검토하라. 자, 법률상 배상책임 보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피해자 홍길동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는 바, 있는 그대로 써주는 거죠. 피해자 김을려 할머니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웬만하면 750조입니다. 가해자 본인이 직접 가해 행위를 피해자에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750조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책임 부담한다고 이렇게 정리 확정을 지어놓은 거죠. 단 피해자 김을려 할머니의 부주의도 존재하기 때문에 약 40%의 피해자 과실 상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까 문제 지문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관상 보상 책임 가는 거죠. 지금 홍길동이 가입한 게 뭐였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거기서 홍길동은 A 보험사의 일상생활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그래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즉 뭐냐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죠. 보상한 손해에 해당된다. 그리고 특별히 면책사유 없잖아요. 그러면은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런 문구 전형적으로 갖고 들어가는 패턴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습을 해두시고 나오면 그대로 써버리시면 돼요. 등장인물만 바꿔가지고 쉽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손해배상금 검토죠. 그러면 손해는 손해 3분설에 따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세 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적극적 손해는 직접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통 치료비나 장례비, 개호비, 간병비 이런 걸 의미하는데 지금 피해자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현장 사망했고 치료비는 발생하지 않았고 장례비는 통상 판례상 500만 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대법원 판례에서 약 500만 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지식만 알고 있으면 자 500만 원인데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과실 있죠? 40%. 그럼 1-40 해줘서 결국 60%인 300만 원만 지급을 하겠다. 소극적 손해는 뭐냐면 일실 수익 이런 그 이분이 일을 더 가동 기간까지 열심히 일해서 벌수 있는 돈을 돌아가심으로써 못 벌었잖아요. 그 돈을 이제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데 현재 무직이잖아요, 무직. 무직이기 때문에 또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60세였는데 65세로 가동 연한을 늘렸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몇 살이시죠? 66세. 연세가 66세이시기 때문에 바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일실 수입은 인정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없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아까 앞에서 위자료 기준 1억 원으로 하라고 했죠? 1억 원 곱하기 피해자 과실 40%를 곱해주는데 위자료는 0.6을 또 곱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0.6. 이건 무슨 의미냐? 위자료는 피해자 과실을 조금만 반영해라. 그래서 원래는 6천만 원, 피해자 과실 40%면 1억 곱하기 40% 까버리면은 6천만 원인데 지금 7,60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소결, 적극적 손해 300만 원, 위자료 7,600만 원, 그래서 토탈 7,900만 원이 손해배상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검토, 보험에서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이 있냐?
봤더니 피해자 김을려 할머니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홍길동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한도 1억 원 이내이므로 자기 부담금 10만 원 공제한 7,890만 원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890만 원을 보상하면 된다. 결국에는 이런 흐름인데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어렵나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흐름, 모든 사례 문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보험이 여러 개가 나와서 중복 보험에 따른 보험금 분담의 문제 이런 게 섞이면 한번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도 차근차근 공부하면 다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최소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락을 방지하고 최소 60점 이상의 목표를 하겠다. 보면은 시험을 여러 번 보셨는데 책임 근죄 과락 때문에 두 번, 세번 떨어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체계적인 논리적 구조에 대한 공부가 좀덜 돼서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념 중심의 큰 틀만 이해하셔도 과락은 막을 수가 있다.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사례 문제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책임 유무라든지 손해배상금 산정, 지급보험금 산정 이렇게 요구하는 게 틀리죠. 어떤 문제는 약관상 보상 책임까지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손해배상금하고 지급보험금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각 유형에 맞게 그런 패턴에 따라서 대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논술 시 활용되는 전형적인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시험 현장에서 직접 바로 쓸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술의 틀을 깨라. 이건 뭐냐면은 약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브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준비를 정리를 하세요. 천천히 하시고 그거를 10개, 20개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시면서 버스 타시면서 시간 남을 때 계속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번, 20번, 100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암기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열정과 노력,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 그런 다독, 이걸 통해서 약술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브노트에 한 100개 정도는 과목별로 책임 근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네 권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 손해 사정 과목이 네 과목이니까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제 저는 온라인 강의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또 테마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별 특강, 약술 특강에 대해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사례 특강, 그리고 막판에 최종 정리반 이런 강의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월 최종 정리 특강 시에는 5시간 안에 책한 권을 독파하고 같이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술형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지금부터 서브노트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또두 문자 따기, 키워드, 두 문자 또 이제 시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키워드 암기법, 이런 것도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외우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낭비한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거 보고 20, 30분 동안 하나 주제에 갔다가 계속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외우려고 하고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다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 키워드 중심의 약술형 대비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추천 대상자는 처음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제 강의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년 공부했는데 책임 근제 과락으로 떨어지시는 분. 저는 어렵게 강의하다보다는 단순하게, 선명하게 풀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을 때풀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하고 개념적인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수강시 혜택인데요. 또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강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수강생분들과 직접 만나서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보험회사에서 약 15년 정도 근무하면서 또 보상뿐만 아니라 영업 지점장, 또 본점에서도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돌아가는 내용이나 그런 사정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상당히 진로 취업.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이렇게 두꺼운 그한 페이지 그 회사당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소개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 그냥 보고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취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은 상당히 어떤 회사를 선택한다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제 후배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자에 대해서는 1대1로 상담을 해드리겠다. 진로나 취업,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대상은 기본 강의 수강자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제가 해드리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몇 분이 신청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또몇분안 해주실 수도 있고, 그 대신 선착순 30분에 한해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충분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은 1인당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거 이렇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이메일 주소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네이버 주소 쪽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뭐 늦어도 한 3일 정도 내에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급하게 또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은 카톡 아이디가 이렇게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1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2강에서 뵙겠습니다.